오랜만에 도쿄를 갑니다. 오늘의 데일리룩. 오늘 공룩은 반팔티에다가 쉽게 입고 보실 수 있는 오니츠카타이거 푸퍼를 하나 걸쳐줬고요. 그리고 이번 일본 여행을 함께할 저의 여행 메이트 오니츠카타이거 신고 왔습니다. 슬립온 타입이어가지고 끈 없이 그냥 막 신고 벗을 수 있는 타입이고요. 이게 접을 수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는 뒤로 꺼내 신었다가 슬리퍼처럼 막 신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접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스타일로그도 정말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재밌게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뭐랄까 쇼핑도 쇼핑이지만 이번에는 여행의 본질이죠. 굉장히 다양한 여행 스팟들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여행지 같은 곳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고!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앉을 수 있는 이런 바도 있고요. 침대는 저 바깥을 볼 수 있어요. 오빠 나왔네. 안녕. 도망가 버렸어. 오. 화장실. 쓰렴스. 뭐야, 버튼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것도 마음에 들어. 슬리퍼 깜장색 이거 너무 좋지 않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로비에서 받아온 아이스커피와 맥주를 먹고 잘게요. 여러분, 내일부터 진짜 엄청나게 강행군을 할 예정이니까 푹 주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고! 치얼스! 왼쪽. 날씨의 여정.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옵니다. 첫날이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말고 워밍업하는 느낌으로 한번 다녀보는 걸로 해요. 그래서 숙소를 긴자에 잡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긴자에 있는 그곳을 한번 가볼 겁니다. 대박! 오니츠카타이거 회사 가야겠지. 우연히. 아니, 뭐 운명인가 봐. 우연히 발견했네. 니츠에서 막간을 이용한 데일리 소개를 해볼게요. 가벼운 니츠탑, 청바지, 그리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멕시코 66 슬립온 신었어요. 오니츠카 타이거 하면 멕시코 66이니까 저도 멕시코 66으로.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안쪽에 발 오목하게 패인 부분이죠. 쿠셔닝이 있어서 착용감이 뭔가 그 아쿠아 슈즈 같이 발에 쫙 감싸주는, 막 쪄주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의 착화감을 가진 슈즈예요. 슬리본이라서 끈 없이 막 신기 편한 느낌이라서 앞으로 좀 코지하게 너무 신경 쓰지 않을 듯한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긴자는 아무래도 이제 명품 뭐 브랜드라든지 하이엔드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긴자 6, 긴자 9처럼 큰 대형 쇼핑몰도 있기 때문에 좀 쇼핑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가볍게 훑어보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원래 전 이전에 그 흑백 사진전 할 때 여기를 꼭 오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 비지터라는 이름으로 두 명의 작가분의 2인전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뭔가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뭔가 표현한 작품들도 있고 디지털 그래픽 작품들도 있는 곳입니다. 공간 자체가 진짜 너무 멋있어서 한 번쯤 꼭 오시길 바라겠고 전시는 무료 노예야. 오, 약간 이상하다. 우와, 너무 신기해. 되게 입체감 있어요, 이 그래픽들이. 어이구,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세바스찬?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놀라 시켜먹고 지금 디저트로 초코무스. 우리 옆 테이블도 그렇고 여기 옆 테이블도 그렇고 다 이 초코무스 하나씩 시켜놓고 있어요. 뭔가 시그니처 메뉴임에는 확실하고. 약간 편집샵 코너들이 있는데 저기 보이는 저 엔드커피라는 데를 갈 겁니다. 손님이 상당히 어렵더군요. 따뜻한 통치 미쳤어 저. 약간 나무 놀부 같기도 하고 널 먹어주겠어. 출근하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네요. 오늘 날이 추워서 따뜻한 걸 먹었어요. 기다리는데 1시간, 먹는데 10분. 아주 면발이 네모난 것이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피곤하다. 우리 얼른 집으로 갈까요? 엄청 고민되네. 오늘 요 슈즈를 신고 나갈 건데 코디가 두 개가 있어요. 오늘은 빈티지 샵들을 좀 둘러보러 다이칸야마랑 치무키타자 같은 곳을 갈 건데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좀 편안하면서 약간의 컬러가 있는 레드 컬러에 포인트를 준 스타일링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뭘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우리 해피님들께 물어봐야겠어요. 이 슈즈와 어울리는 그 스타일링 투표를 해서 득표수가 많은 걸로 입고 나갈게요. 과연 대박 51-49. 와 진짜 이거 나만 고민되는 게 아니었어. 투표 차이로 빨간색이 이겼으니까 빨간색을 입고 나갈게요. 고! 비니도 이게 얼굴이 엄청 작아 보이더라고요. 마음에 들어. Let's go! 오늘의 필터 커피와 라떼를 마시겠습니다. 라떼 아트 너무 귀엽다. 지하철이 지나가요. 지하철 지상철? 어떤 전철이 지나가요. 되게 재밌는 곳입니다. 여기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라카메부로 역 바로 옆에 있는 지점이 여기 2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전철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가장 포인트는 요 니트 어퍼가 들어간 아크로 마운트.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70년대 그 트랙 슈즈를 뭔가 요즘 느낌으로 풀어낸 듯한 느낌이고 원래 이 아크로 마운트가 요 소리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FW를 맞아서 좀 더 특별하게 인타르시아 니트 버전으로 출시가 됐어요. 컬러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게 FW에 잘 입게 되는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슈즈에 있는 컬러들을 다 가져다가 이렇게 한 군데씩 다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FW의 의상들에 맞춰 입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니트로 되어 있는데 이 앞쪽에 살짝 볼륨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네. 귀여운 코를 가지고 있어요. 티우 맥으로강. 원래 이 맥으로강이 봄철에 벚꽃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가을에야도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다.
커피숍들 가는 길에 있는 무료 전시인데 가볍게 둘러보기 좋아요. 색감 예쁘기도 많고 카페도 있어서 뭐 간단히 차도 한잔 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예정이었던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역 근처에 있는 아부리 라면이라는 곳을 왔어요. 여기는 돈코츠는 아니고 시오랑 소유, 소금이랑 간장으로 파는 그런 닭육수 라멘 같은 걸 파는 곳이라고 해요. 처음 와보는데 맛있었으면 좋겠다. 추워.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이 육교를 올라와 보니까 세상에 너무 반갑다. 오모테산도 힐즈 같은 큰 쇼핑몰들도 있고 하이엔드 브랜드 매장들도 많기 때문에 좀 감도 높은 편집샵들을 원하셨던 분들은 긴자나 다이칸야마보다 오모테산도 쪽을 방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저도 나름 오늘 신경 써서 입고 와봤는데 오늘 데일리룩은 이번 22FW가 안드레아 폼필리오가 아주 이를 갈고 만들었다는 되게 호평을 받은 컬렉션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완전 세트로 차를 입고 와봤죠. 플레임은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느낌의 패턴인데 실사 느낌으로 만들어진 따뜻한 니트를 챙겨 입었고요. 언밸런스 컷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저는 안에 플리츠 스커트랑 가볍게 덴티그레 블랙 신고 이 투박한 아웃솔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아마 작년에 슈즈 소개하는 데에서도 소개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뭔가 이 오모테산도 하라주쿠 이쪽 거리에 너무 어울리는 아이라서 냉큼 신어봤죠. 자, 제가 오모테산도 힐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하라주쿠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마저 쇼핑을 떠나보시죠. 여기도 진짜 오랜만이다. 나의 마음의 고향 라포레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떨려요. 떨린다고요. 그래, 이 반층 올라가는 계단 너무 반가웠다고. 이 길 진짜 오랜만이다. 와 세상에. 여기 오면 맨날 사 먹는 타코야키집이 있었는데 아우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도 안 온 지가 사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 아니야, 저 타코야키 저거 아니야? 타코? 아직 있나 봐. 대박이야. 아몬드? 아몬드 크루아상 하나 먹을까? 테이크아웃이랑 이 가격이 다르네.
일본에 오면 이렇게 도쿄타워 앞에서 잔디밭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었는데 아니 제가 오니까 약간 하늘이 조금 흐려졌어요. 구름이 좀 많아졌는데 반대편에는 이렇게 실제로 하늘이 되게 맑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신었던 멕시코 66 슬립온 신고 나왔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착화감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안쪽에 이 뽀글이털이 있어서 가을 겨울에 발 시려울 때 신기에도 좋고 뭔가 좀 더 폭신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저번에 바지에 가려진 게 아쉬워서 오늘은 스커트랑 매치해봤습니다. 머리 조심. 옆에서 드시는 따뜻한 카페라떼가 너무 탐나서 그 마이스에서 따뜻한 카페라떼로 바꿨습니다. 토슬토슬 너무 예쁘다. 안즈라고 하는 갓츠집이에요. 네, 초코색 소스 어떻게 드라사이? 유자 소스. 짠, 치얼스. 어제보다 진하다. 맛있다. 깨를 직접 갈아 먹을 수 있어. 너무 귀엽다. 겨자 살짝 내서 오리지널 수제 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모인다는 시부야역에 있는 미야시타 파크에 왔는데 이렇게 운동시설도 있고 뭐 농구장 같은 코트도 있고 벤치에 진짜 중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부야에 있는 야타이 가려고 왔어요. 오늘 한번 신나게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해요.
마지막 날이라 짐을 부랴부랴 좀 싸가지고 왔는데 지금 모자가 좀 이상하죠. 버켓을 두 개를 샀는데 이게 도저히 구겨지는 걸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두 개를 이렇게 엎쳐 쓰고 왔고요. 그리고 처음 올 때랑 조금 비슷한 룩으로 입었어요. 벨벳의 트레이닝 팬츠, 비슷한 컬러의 차콜 티셔츠 입고 첫날 입었던 패딩을 걸쳐줬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진짜 진짜 추워가지고 이런 든든한 아우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슈즈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많이 신은 내 친구 차콜 벨벳에 맞추고 싶어서 비슷하게 차콜 컬러에 니팅이 되어있는 슈즈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피님들 저와 함께한 이번 여행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 많고 알찬 그리고 멋진 영상들로 찾아올게요.